Underground Hip Hop Internet TV 3월 첫째 주 한국 힙합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Let's go! 지난주 나온 앨범 중에 단연 제일 주목해야 될 앨범이라고 하면 The Mills 인생을 바꿀 앨범이겠습니다. 웅장미 있는 멜로디 라인에 생각보다는 BPM이 좀 있는 남부 리듬 위주로 많이 채워져 있네요. 몇 곡들은 되게 LA 스타일도 느낄 수 있고요. 초반에 주로 The Mills 특유의 어떤 화법들이 많이 몰빵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목만 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언제 무너졌냐는 듯 일어섰다. 맨땅에다 헤딩.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세깅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뭐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이런 제목들로부터 느낄 수 있듯 The Mills 그 특유의 꽂히는 그런 화법들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속적이고 구수한 좀 어쩌면은 실수를 좀 터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화법들이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빠지면서 이 곡들의 뉘앙스가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데 아 여기서부터 조금 인생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네요. 피처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피처링 중에 특히나 콜캐시와 인제 피처링은 진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면 진짜 아 감탄했어요 정말. 더 밀스의 이 앨범이 사운드는 완전 해외로 나간 것 같은데 이 더 밀스의 특유의 화법 덕분에 뭐랄까 굉장히 한국 힙합다운 힙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는 맨땅에다 헤딩 이거 진짜 크게 꽂혔어요. 맨땅에다 헤딩 이 라인이 진짜 머리를 떠나지가 않네요. 시종일관 신나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더 밀스의 그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진짜 더 밀스의 인생을 바꿀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네요. 콜 캐시 365-24 데모입니다. 유튜브에만 있는 음악이에요. 아 솔직히 너무 짧아요. 벌스 1이랑 후렴구까지 밖에 없어요. 심지어 벌스 2는 비워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미완성의 느낌? 데모의 느낌 나는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진짜 그냥 너무 좋아요. 진짜 랩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도 굉장합니다. 이안 캐시의 프로듀싱인데 와 진짜 들으면서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콜 캐시 음악들을 팔로우업하고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박하고 날것의 어떤 단순 루프 위주의 음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안 캐시 프로듀싱이 들어가면서 뭐랄까 굉장히 음악적 편곡이 가미됐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콜 캐시의 그 투박한 맛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향후 콜캐시 앨범이 분명 나올 텐데 이 다음 앨범의 방향이 이런 좀 음악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 간다면은 와 진짜 크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365-24 데모 이 노래가 후반이 비워져 있어요. 앨범이 수록이 된다면은 이 자리에 다른 피처링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 특히 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마음대로 랩을 얹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콜캐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아무튼간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인터넷 TV JJK 아시잖아요. 저는 되게 해외적인 사운드에다가 한국 힙합 특유의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글의 뉘앙스를 잘 살리면서도 이 본토의 그 트랩 다운 트랩을 보여주는 이런 플로우들이 진짜 세게 꽂히네요. 랩으로 벌지 하고 싶은 말에서 벌지 초심이 내 심장이 깊숙이 박혀서 언제나 걱정을 덜지 이 노래 내게 쓰는 편지 그래야 버티지. 다음 소개하는 래퍼 진짜 재밌는 사람입니다. 힙합엘리 게시판을 많이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엘리 게시판의 유명한 어그로꾼이신데 그 늘 상의탈의를 하고 랩하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 진지충 EP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따지고 보면 어그로꾼의 모습을 지금까지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어그로에 끌렸다가 랩을 들어보고 어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독특한 래퍼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힙합엘리 들어가시면은 옆에 인디 래퍼들 홍보해주는 배너에 상의탈의를 하고 돈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수많은 힙합엘리 유저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 바로 그 래퍼죠. 앨범 이름도 진지충. 근데 커버아트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의탈의를 하고 있고요. 이 크롭된 앨범 커버의 사이즈 비율도 진짜 너무 열받는 그런 어그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음악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음악은 생각보다 굉장히 진중합니다. 재즈 샘플 베이스에 붐뱁이고 자신의 어떤 속내를 진지하게 드러내는 그런 랩 플로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쓴 게시글이랑 본인의 음악도 너무나 다르고 본인의 앨범 제목과 커버아트도 너무 다르고 심지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 음악 안에서 보여주는 성격도 완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부조화스러운데 근데 미묘하게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이런 음악을 꺼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매력있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엄마 진짜 믿으라고 날 좀 엄마 가세 뭔지 알려줄게 직접 가서 신형차를 타고 백화점 도착 후 갑질을 해보자 세인트 아벨 프리키 네, 뉴챔프랑 많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래퍼인 것 같습니다. 핵업 언더 트랩 이거 나오면은 트랩 라인에서는 거의 뭐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죠. 미니멀한 피아노 루프에다가 딱 808 때리는 정석 오브 더 정석 트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가 많이 낀 그런 나긋나긋한 음색에다가 3-2단 플로우로 찰지게 딱딱 밀어주면서 아주 잘 뱉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장르든 간에 정석 오브 더 정석 곡은 플레이리스트에 하나쯤은 깔아놔야죠. 얌모 스페이스 가렛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간간히 싱글플레이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4곡짜리 EP를 제대로 발매를 했네요. 주로 레이지, 하이퍼팝 약간 요런 계열의 음악들인데 근데 이쪽 계열들의 음악들이 대부분 좀 어둡고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봄 스타일입니다. 밝고 쾌활하고 시원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재밌는 게 이 얌모라는 래퍼가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서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곡의 총괄 프로듀서가 When Tiger Used to Smoke 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듀서인지 아니면 얌모의 프로듀서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표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어떤 레이지 하이퍼팝 계열의 봄 스타일 음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특히 Everything Around Me 같은 경우는 엄청 평화로운 사운드로 접근이 돼요. 시원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음악 하나쯤은 또 깔아줘야죠. 지난주 한국 힙합의 큰 소식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역시 가장 큰 소식이라면 한대음 그리고 KHA의 수상자가 발표됐다는 거겠죠. 네, 한대음 하면 한국의 그래미 그리고 KHA Korean Hip Hop Awards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어워즈죠.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역사 속에 남고 또 아카이빙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됐죠. 그 자료의 주인공이 누가 됐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는 한대음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대음 올해 음반 빈지노의 노비츠키 최우수 랩 앨범 노비츠키 그리고 최우수 랩 노래 이센스의 What the Hell 들어갔습니다. 쭉쭉 이어서 KHA도 한번 돌아보자면 올해 아티스트 빈지노 신인은 샤이보이 토비 앨범 노비츠키 트랙 What the Hell 프로듀서는 페리카소 콜라보는 1에서 8 리믹스 레이블은 AP Alchemy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KHA의 라브나비트가 총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는데 하나도 못한 게 진짜 너무 아깝네요. 알려들었듯이 한대웅도 KHA도 빈지노가 그냥 다 먹은 한 해였습니다. 또 되게 재밌는 것은 한대음의 올해 앨범이 2016년에 에넥도트 이후로 처음으로 힙합 앨범이 수상하게 됐네요. 수상자 모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아 대단한 행보를 보인 빈지노와 이센스 또 축하드립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 갑자기 많은 것들이 변하네요. 먼저 알려드릴 계약 해지 소식은 Silky Boys, 블랙넛과 지미 페이지의 AP Alchemy, Just Music 계약 해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블랙넛이 결국에는 개인 앨범을 발매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네 아쉬워하고 있네요. 이렇게 Silky Boys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Just Music으로 남아있는 멤버는 스윙스, 그냥 노창, 그리고 한요한 이렇게 세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뭐 스윙스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단한 멤버들과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승리를 한 기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을 알렸네요. 이렇게 굉장히 거대했던 한 시대가 또 점으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미들이 영앤리치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호미들이 앨범 발매를 앞두고 굉장히 멋진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선공개곡도 공개를 했고 특히나 최근에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힙합의 맨스티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이 시끌시끌한 가운데 래퍼로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랩으로 정면 승부를 던지면서 민심 잡기용 선공개를 한 곡 더 공개를 하는 등 굉장히 멋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멋지게 래퍼다운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갑자기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타이밍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정된 앨범이 빠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쩌면은 이 앨범이 영앤리치에서 호미들이 발매하는 마지막 앨범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살짝 맨스티어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난주에 한국 힙합 커뮤니티를 가장 열띠게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는 맨스티어 관련 이슈죠.
생각보다 오래 끌고 있습니다. 이 맨스티어 이슈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맨스티어라고 하면은 힙합에 과하게 심취한 아마추어 래퍼들의 어떤 추한 모습들을 풍자를 해서 코미디로 승화하는 뭐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컨텐츠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한국 힙합의 이미지가 내려깎인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AK47이 발매가 되면서 뭐야 생각보다 랩을 잘하는데? 웬만한 래퍼보다 랩을 더 잘 치는 것 같은데 하는 반응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많은 매니아들이 긁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매니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긁힐 일이 아니다. 풍자는 풍자일 뿐이고 개그맨이 개그를 한 거다. 긁힐수록 더 인정하는 꼴이다.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뭐 이런 뉘앙스죠. 두 번째는 힙합 팬으로서 이거는 화날만 하다. 이 뷰티풀 너드 채널이 꾸준히 한국 힙합의 이미지를 손상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선동의 수준까지 왔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니아들이 풍자의 대상들을 인정해주고 올려쳐주지 않았느냐. 래퍼들도 매니아도 이런 현상들을 모두 거들었다. 즉 이 맨스티어가 풍자하고자 하는 사실을 현실화시키는데 모두가 일조했다. 뭐 이런 주장에 가깝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이렇게 뜨거워질 때마다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앨범 낸 친구들 참 속상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도 맨 앞에 무조건 음악을 먼저 샷아웃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좋게 들은 앨범이 있다거나 하면은 가서 한번 샷아웃 한 번씩 쳐주자고요. 요럴 때 좋은 음악들 묻히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를 찍는 이 순간에 굉장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힙합 엘리가 앞에 힙합을 떼고 흑인 음악 전체를 주로 다루는 엘리 맥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뉴스가 바로 좀 전에 떴네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 힙합 타이틀을 떼겠다면은 힙합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힙합이 한국 안에서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으니까 탈힙합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힙합 엘리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힙합은 앞으로 계속 다룰 거고 한국 힙합을 꾸준히 지지할 거고 다만 확장의 의미로서 더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힙합 엘리가 굉장히 다양한 서포트를 해왔던 만큼 변화되는 모습에 있어서 한국 힙합 안에서 또 힙합 엘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켜 나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짤막짤막하게 단신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Swings Upgrade 5 3월 8일 이번 주에 이제 발매가 됩니다. 기대되는 바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선공개곡도 공개가 됐죠.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온리로만 공개가 됐는데 뮤직비디오만 공개를 했는데 멜론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굉장한 열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트랙리스트도 공개를 했어요. 17곡이나 되네요. 그 중에 3곡은 스킷에 해당됩니다. 즉 15곡이나 되는 완전 풀랭스의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스윙스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음악을 뽑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Uneducated Kid, Uneducated World 2를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에 2월 29일에 뭔가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일리언 사진을 올렸었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외계인 컨셉의 앨범이어서 에일리언 사진을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럼 2월 29일은 뭐냐? 이 앨범을 발매하겠다고 하는 예고 날짜를 예고한 거였죠. 언제나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Uneducated Kid인데 이번에 음악은 또 어떨지 기대해보자고요. 선진 그리고 덥더디 합작을 예고했습니다. 곡 하나를 낼 건지 아니면 앨범을 예고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카톡에 마스터 파일을 주고받는 사진을 올리면서 선진과의 합작을 예고했습니다. 이 친구도 다작하지 않으면 약간 뭐 나는 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곧장 뭐가 나오네요. NY Dog 솔로 앨범을 예고했습니다. 사장님은 퍼스데이와 이 파일을 주고받는 카톡 스샷을 올렸어요. 근데 파일명마다 느낌표가 빡빡 들어가 있습니다. 힘을 빡 놓고 있는 그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공연 소식으로 가볼까요? 재밌는 공연 있으면 보러 가야죠. 첫 번째는 Marv, Soli, Deluxe Release Party입니다. Soli라는 앨범은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최근에 딜럭스, 몇 곡 더 추가한 딜럭스판을 발매를 한 바가 있죠. 이 딜럭스판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릴리스 파티를 진행을 하네요. 밤에 하는 거라서 아쉽지만 미성년자는 들어갈 수 없고요. Marv, Owen, Gold Buddha, Chillin Homie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DJ 라인업은 나모, 아백진, 피터 우말리, 멜 로즈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Build Up Volume 2
가좌 딜레탕트에서 3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이 빌드업은 라인업 B가 있는 무명 래퍼들이 주로 등장하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확인하고 싶다면은 가볼만한 그런 공연이 되겠네요. 빌드업 시리즈는 매번 할 때마다 그래도 경력이 좀 있는 래퍼들을 또 게스트로 섭외를 하거나 하는데요. 이번에는 노아차, 노아이디어 차일드, 그리고 파운드 이렇게 출연을 하네요. 오늘 소식들, 와 정말 한국 힙합의 지형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플랫폼도 변화를 하고 계약 해지 소식도 많고 이슈들을 통해서 한국 힙합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네요. 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결국엔 다 같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내려치기 말고 서로 응원해줄 사람들,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들 응원해주면서 올려치자고요. Underground Hip Hop Internet TV 여기까지였습니다. Peace out!